그러니까 앞으로 개인 의료정보 사용에 대한 규정이 마련된다. 그러니까 헬스케어 데이터는 내 겁니다. 소유는 내 겁니다. 근데 내가 이걸 어디까지 보여주면 당신이 나한테 무슨 보상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거래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블록체인 도입 관련해서 규정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애플 워치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원격 진료 시장이 이제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애플이 아직 늦지 않았다. 자, 3프로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 신과 함께 팟캐스트로 들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또 지구촌 곳곳에서 3프로 TV를 좋아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나요? 이렇게 혼자는 김학주 교수님과 함께하는 투자 바이블 시간 제가 한두 번 정도 빠져먹었어요. 뭐 컨디션도 한두 안 좋았고 또뭐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우리 이 프로가 아마 했을 텐데, 새해 첫 번째 맞이하는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님과 함께하는 투자 바이블 시간입니다. 김학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하고 이렇게 같이 하기로 했는데 한번 빠졌네, 두번 빠졌네, 두번 빠졌어요. 두번 빠졌죠? 건강 잘 챙기셔야죠. 좋으셨죠, 그래도? 저기 이 프로하고 정 프로가 생각보다 스마트하더라고요. 아, 생각보다 스마트하나,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맥도 잘 짚고, 네. 그러니까 뭐 우리 김 프로님도 편안한데, 예. 우리 이 프로하고 정 프로하고 하니까 훨씬 진행도 그러니까 둘이 하니까 좀 알겠습니다. 더 수월하고 그러면 그것도 좋은 다음 것 같아요. 주부터 이 프로 정 프로가 함께 하도록 그렇게 제가. 아이고. 근데 오늘은 이제 2022년 첫 번째 시간이니까 뭐 아주 디테일한 현안도 몇개 들어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교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도 좀 하시고, 그리고 크게 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될 얘기들 이렇게 이어가죠. 뭐 저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방송을 다른 데서 하거나 뭐 혹은 또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은 이런 방송 많이 하니까 하나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질문도 좀 많이 예, 받으시죠. 많이 봤죠. 어떻게 얘기하세요? 네, 이제 제가 김학주의 투자 바이브를 하면서 이 코너에서 예. 이 삼프로께서 저를 초대해 주신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좀이 다양한 방면에서의 어떤 그 통찰력을 들여주십사 하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방송도 제가 한번 이렇게 들여다봤거든요. 네. 이 다른 출연자분들. 근데 조금 더 단기적이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한테 부여해주신 그런 역할, 기대하시는 역할은 아무래도 조금 더큰 그림에서 인사이트를 좀 보여달라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이렇게 가끔 투자자분들 중에서 좀 찍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어떠한 종목을 찍고 그 주가가 올라갔다고 가정해 보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살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이 시중에 유포되는 순간 이 시장이 증시가 효율적이라고 그러면, 그러면은 과연 그 시장이 여러분들이 살 때까지 기다려 줄 거냐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행이 그거 주식을 샀다고, 그리고 주가가 올랐다고 가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팔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주가가 올랐다는 것은 자기가 좋게 본게 주가에 반영된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주식이 효자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게 봤는데 자기 네.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위로를 주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주식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네. 나중에 그러다가 못 팔고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를 많이 봤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팔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이 본질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는 건 누구나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파는 건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그만큼 자기가 준비되고 잘 공부가 되어져야 되는 건데, 결국 이 남의 말을 듣고 이제 뭐 투자를 한다. 뭐 사실은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시중에도 책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설령 그러한 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이 대중에 노출되는 순간 더 이상 비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보다 조금 더 빨리 이 사고 빨리 팔려면은
결국 스스로 이제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되는 거죠. 사실 제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거죠. 여러분들한테 조금 다방면에서 인사이트를 드리고 공부를 시켜드리는 것. 그게 3프로께서 저한테 기대하는 바고,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비상장 종목도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공부해보시라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드리는 것. 네. 그게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빙고. 예. 네. 정확하십니다. 네. 제가 우리 김 교수님을 오랜만에 이렇게 초대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재미있게 풀어볼 텐데, 아, 뭐, 모든 사람들이 뭐, 한국 그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고, 디스카운트 되어 있다, 그러고, 그래서 사실은 그 디스카운트 되어 있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좀 과감하게 투자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작년 이맘때 와 엄청난 그 개인 매수에 들어왔잖아요. 네네. 지금은 조금 상황이 좀 조금 다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3프로들께서 대선 주자들 인터뷰한 것도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우리나라 증시가 좀 디스카운트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만 사라져도 충분히 오를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역대 그 이 대선 주자들이 다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됐던 이유는 무엇일까? 고평가돼 있다고 얘기하는 분은 한 분도 없었죠 역대. 예, 그리고 우리나라 그 이 증시의 저평가만 해소돼도 우리 오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미국은 그런 불투명성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 요인으로 이렇게 불투명성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증시에? 근데 미국도 그런 부분이 있긴 하죠.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선진 시장보다는 조금 불투명성이 많다 하더라도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어떤 그 커다란 스윙 팩터는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료들을 더 뽑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국 증시에 한국 경제의 가장 커다란 디스카운트 팩터는 관료들의 무능이에요. 그래서 이 관료들의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과연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암 환자가 면역 기능을 높이자. 그래서 면역 세포를 아무리 늘려놔도 이미 암 환자의 면역 세포는 해롱해롱거리고 있어요. 그걸 늘려봤자 소용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의 그 산업 구조가 아직은 뭐 이 제조업 중심 아니겠습니까? 뭐 김프로께서 잘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때. 그래서 사실 신흥 시장이다. 그게 매력을 가지려면 좀 화끈한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그랬어요. 우리나라 한국말을 하는 매니저가 홍콩의 웬만한 기관에는 다 있었다고요. 뉴욕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는 이 한국이 아주 성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매력이 있는 신흥 시장이었었죠. 그래서 MSCI 뭐 저기 이 신흥국 지수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한국 비중을 늘려놨었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 성장 동력이 이제 상실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가 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좀 긴빠진 거죠. 이 신흥 시장으로서는. 그렇다면 이제 선진국 시장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대한민국 선진국이에요. 근데 선진국으로서의 투자 매력도가 이제 요건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 선진국으로서의 투자 매력이 있으려면은 결국 좀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자체 소비가 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이 인구 노령화 심하고 뭐 한 가구당 출산율이 0.88 명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세계 최저. 예, 세계 최저죠. 근데 결국 소비를 해주는 거는 젊은이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 뭐 젊은이가 줄어들 건 뭐 불보듯 뻔하고요. 그러니까 부의 불균형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소비 성향이 낮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뭐 돈이 없어서 소비 못 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모아놓은 부가 많은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은 이게 이 신흥국도 아니고 선진국도 아니고 투자자로서 했던 그런 매력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을 그냥 중국하고 같이 묶어서 위전해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좀 많은 매력도가 떨어졌다. 그렇다면 답은 뭐냐면 이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려면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규제에는 포지티브 시스템, 네거티브 시스템이 있는데요. 포지티브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걸 해라. 나머지는 못한다. 이렇게 열거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거티브는 이제 이것만 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해라. 이런 거죠. 근데 그 네거티브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뭐냐면
정부가 기업들 너네들 내가 늘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다. 너희가 실패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기 직전에 내가 너희를 스탑시킬 수 있다. 아, 유능해야 되네요. 예, 그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관료가 과연 그런 거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초반에 그 이제 벤처 생태계를 한번 만들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맞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이제 슬슬 작동하기 않기 시작했었죠. 그러니까 야 이제 벤처를 만들어서 새로운 부가가치 생태계를 만들자 그랬는데 그때 이제 관료들이 그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정을 마련해 주지도 못했고 재벌들로부터 보호도 못 해줬고 예 그래서 그냥 결국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과연 이러한 관료들이 변할 것이냐? 변하는데 스마트해지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은 예, 상당히 좀 회의적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 디스카운트 팩터는 교육의 실패예요. 그러니까 요즘 저희 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제가 제 친구 중에 이제 다른 대학에서 재직 중인 그 친구들 말을 들어봐도 학생들이 저 스푼피딩을 원해요. 그러니까 그냥 떠먹여주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탐구 능력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과연 참교육이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 물도 이제 차야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창조라는 것도 지식이 있어야 이 창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좀 학생들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스마트한 방법을 마련해 달라 그랬는데 그게 어렵다고 해서 공부를 안 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누가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고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올 것이냐 하는 거죠. 젊은이들이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선진국도 물건 보내지 말라 그래요. 자기네들도 소비가 별로 안 좋다고 대신 사람 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 사람들이 외국에 나와서 열심히 이제 일하고 예, 그래서 본국으로 자금을 송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미턴스라고 그러죠. 근데 그 돈이 그러니까 본국 송환 자금이 FDI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약간 좀 이 저부가 노동을 통해서 이제 본국으로 송환되는 돈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약간 좀 고부가 직종도 그렇게 해외에서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본국으로 송금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거기 준비돼 있어야 되는 건데요. 지금 이 교육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젊은이들도 글쎄 한국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외국에서 어떤 그 직업의 기회를 찾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이런 넓은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가능하냐 이거죠. 예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야 되는 그럼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교육이 그걸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출산율 하락으로 젊으니까 줄고요. 이 교육이 잘못된 부분을 되돌린다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그리고 네. 이 관료가 다시 스마트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보면 제가 약간 좀 비관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으나 이 한국은 조금 이미 늦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해외 투자를 통해서라도 스스로 부를 이 보호하는 것 이것이 차라리 애국이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 뭐 공직자들 관료들이 그 어느 정도 그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사실 평가가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는데 예. 점점 그 관료화되고 점점 무능해집니까? 아니면 교수님 보시기에 조금씩 개선됩니까? 근데 이 관료들의 나쁜 그런 습관이 자꾸 아는 척을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나도 안다. 하지만 네. 알지만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자꾸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그냥 아는 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척을 하는 게 더 나쁜 것 같아요.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 개선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예전에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네.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뭐 예? 관민일체 뭐라 그랬죠? 민관군 뭐 네. 어? 네, 그런 네. 용어도 쓰긴 했는데 근데 뭐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그 요즘에 공직자들 또 젊은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훨씬 덜 권위주의적이고 네. 그리고 사실 전에는 관을 통해서 뭐 이렇게 특혜 네. 또 뭐 로비를 하면 뭐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 뭐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예, 없어지지 않았나요? 그렇게 하고 예. 또 그 의사결정 과정도 전보다는 훨씬 더 민주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좀 흉내만 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질타가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관료주의의 어떤 그 이 게으름, 무능함, 뭐 무사한 일,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계에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교육부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교육부는 그렇고 교육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교수들을 일방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네. 예,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 약간 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많이 좀 약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그래요. 있죠. 야,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변곡점을 맞고 있다. 네. 부동산이 이제 올라가는 게 끝났다.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는 폭락장에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네.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모든 가격에 거품이 생기는 거고, 과연 이제 부동산이 그만큼 투자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제 사실 그동안 이제 지방주택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소외됐다가 이제 좀 회복을 한 거니까 지금 강남이 타겟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강남에 살아서 얻는 베네핏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성장으로 들어가면 뭐 이제 이 고소득 이 사업 기회나 직업의 기회가 이 도심에만 남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도심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몸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노령화되면 면역이 그렇죠. 떨어져서 근데 암과 같은 질환이 생기는 거고, 그게 동네 의원에 가서는 해결이 안 되고 네. 대학병원 가야 되는데 대학병원이 주로 강남에 몰려 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 역시 그 일타 강사가 잘해요. 대치동 일타 강사가 그러니까 어렵게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쉽게 잘 가르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게 좋은 그런 이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준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value 할 거냐 이거죠.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얼마큼 지불을 할 거냐. 그러니까 어떤 의사분이 저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6개월 목숨을 연장하는데 5천만 원 쓸 용의가 있는 것 같다라고 자기 자신이 이제 이렇게 평균을 내봤더라고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뭐 한 몇억 쓸 수도 있고 어떤 몇십억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주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강남에 살아서 얻는 베네핏에 대해서 얼마를 페이할 것인가 이런 거는 약간 좀 유동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프리미엄들이 점점 늘어가는 거죠. 근데 이 역시 근본적인 문제는 강남에 가야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인프라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 강남의 집값을 내리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보유세를 건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보유세가 이 강남에 사는 베네핏보다 커지면 결국 집을 팔아야 되겠죠. 그러겠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강남의 베네핏이 계속 늘어가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점 이 고소득의 기회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점점 노령화되고 이게 추세적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이 강남 혜택이 이제 늘어나는 건데 그거를 죽이려면은 좀 보유세를 상당히 높여야 된다. 근데 거기에는 조세 저항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예전에 그 프랑스의 사르코지가 보유세를 상당히 높였어요. 거의 사회주의 도입한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의 이제 큰 손들 돈을 갖고 다 해외 도피해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 사르코지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난처해졌던 그런 일도 정권 있었습니다. 정권 잃었죠. 예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보유세를 적당히 높일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못 견디는 사람들은 중산층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돈 모아서 강남에 한번 살아보고 싶은 집 한 채 마련한 그런 사람들이 결국 팔게 되고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중산층이 강남 집을 부자들한테 뺏긴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부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하죠. 뭐 매물도 많이 줄어들고요. 시장이 이제 이 컨트롤이 훨씬 더 쉬워지는 그런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올해 그 대선이 끝나면은 양도세 중과세 조금 한시적으로 풀어주고 막 이렇게 되면 매물이 반짝 늘어날 것 같아요.
좀 가격도 많이 좀 빠지겠죠. 근데 저는 그때 좀 다시 사고 싶더라고요. 강남 쪽을.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강남의 이런 어떤 베네핏은 구조적으로 증가세다. 그리고 네. 부의 불균형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런던이나 맨하탄 같은 데가 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쪽에서 했던 프리미엄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걸 깨려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려면은 내가 강남에 있는 서울대학병원을 안 가더라도 그러니까 분당이나 뭐 이런 그다음에 뭐 삼성의료원 이런 데 안 가더라도 뭐 천안에 살더라도 내가 뭐 원격 진료를 통해서 뭐 충분히 잘 치료받는다. 천안에서도 그리고 뭐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만 갔다 오면 된다. 그러면 기꺼이 뭐 지방에 살 어떤 그런 의지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강남에 살 수 있는 어떤 상대적인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지방에 살 만한 그런 어떤 베네핏을 자꾸 늘려놓는 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러려면은 이런 원격 솔루션들 그러니까 강남의 어떤 그 일타 강사의 어떤 그 수업을 지방에서도 충분히 좀 불편하지 않게 들을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이 원격 솔루션 커넥티비티 이런 거에 대한 인프라를 잘 마련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관료들이 과연 그런 것들을 완전 딜리버리 하려면은 얼마나 오래 걸릴까 그런 걸 생각하면 차라리 그냥 지금으로서는 강남에 사는 게 나아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관료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시장에서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프라를 까는 건 결국은 민간이 하긴 어렵지 않습니까? 만약에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면 그건 대단한 능력이죠. 예. 그러게요. 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거 뭐 그 벌써 3년 차가 됐어요. 네. 근데 백신이 나오면 이제 끝날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뭐 부스터 샷에다가 또 뭐 네 번째 샷을 맞아라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네. 이 바이러스가 계속 이렇게 있으면은 뭐 화이자 같은 백신 만드는 회사만 떼돈 버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그 글로벌 제약사가 돈도 많이 벌었지만 일단 하나 또 다른 소득은 이 메신저 RNA를 쓸 수 있게 되었다. mRNA.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다 이 단백질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 DNA 유전자 정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장이라고 생각하세요. DNA를. 그러면 도장을 종이에 딱 찍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탁본이 딱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랜스크립트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 종이에 위에 그 도장의 모양대로 그대로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트랜슬레이트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 RNA를 잘 조작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네. 암세포와 같이 이 원치 않는 단백질은 막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RNA를 통제하자. 이런 게 아마 향후 5년 동안은 이게 이 바이오 기술의 대세가 될 것이다라고. 이런 쪽에 투자하면 되겠군요. 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 바이오 전문가들이 다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어허. 얘기들이에요. 예. 근데 이 코로나 백신에 이제 이 바이러스의 어떤 메신저 RNA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의 그 mRNA를 딱 잘라가지고 우리 몸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은 우리 몸 안에서 바이러스가 자기가 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독성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약간 좀 불구, 그러니까 제 기능을 못하는 바이러스가 자꾸 만들어지는데 그러면은 뭐 이 우리 몸의 면역 세포 T 세포가 그 이 정상은 아니라 그래도 그러니까 불구라 그래도 아 이게 저게 모양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잘 알아차리고 면역이 이제 증강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거 말고 또 오히려 이 면역이 너무 예민해가지고요 정상 세포를 막 공격하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좀 면역을 다운 시켜보는 네. 거죠. 근데 하나 예를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눈병이 나지 않습니까? 뭐 다리끼 같은 게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게 뜨겁죠. 그러니까 이 눈을 통해서 이제 그 세균이 들어오면 그러면은 이제 면역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 면역은 몸이 따뜻할 때 잘 활동해요. 그러니까 정상 세포를 공격해서 염증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면역이 조금 이제 취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면역이 자기를 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아토피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의 그 좀 뭐 대표적인 그런 종류고 앞으로는 이 자가 면역 질환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면역을 캄다운 시키는 뭐 그런 종류의 그렇군요. 어떤 그 약들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 쪽도 투자에 한번 유념을 해봐라. 뭐 이런 생각이고요. 아무튼 우리는 이제 RNA에 원하는 기능을 주입한 후에 그걸 환부에 이제 전달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RNA가 되게 약해요. 그래서 체내에서 잘 파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백신에서 사용한 방법은 그거를 지방, 그러니까 지질로 쌌어요. 캡슐을 만들어서 싸가지고 보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일단 그렇게 쌓은 이 RNA를 항체에 붙여요. 그래서 항체는 항원항체 반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원, 즉 이 환부를 잘 찾아가요. 미사일처럼.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잘 붙여가지고 RNA를 붙여서 항체를 통해서 보내는 거죠. 예, 근데 일단 그 목적지에 도달한 다음에 자기가 갖고 온 RNA를 환부에 다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집어넣더라도 그게 엔자임이 그걸 잘 그 순서에 맞게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 약효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긴 하죠. 근데 이쪽에서 좀 잘하는 데가 이 레고켐 바이오라는 데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핵산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RNA라는 게 한 가지 가닥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다가 핵산을 통해서 한 가지 가닥을 더 붙여주지 않습니까? 발현 안 됩니다. 단백질로. 그러니까 원하는 곳은 이제 부스팅을 시키고 원하지 않는 거는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해가지고 결국 RNA를 조절을 해서 원하는 단백질만 나오도록 그렇군요. 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 핵산도 불안해요. 이것도 체내에서 잘 깨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핵산 치료제로 우리나라에서 나온 기업들은 바이오니아, 올릭스, 올리패스, ST팜 이런 데가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항체나 핵산 뭐 이런 쪽은 이 딜리버리 과정에서 아직도 문제가 많아요.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아직은 좀 걸린다. 약간 좀 시기상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라리 그래서 어떤 게 좀 대안으로 떠오를까. 근데 이 RNA에 영향을 주는 단백질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스몰 몰큐 그러니까 이제 그 화학약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화학약품 있지 않습니까? 그건 싸고도 몸에 잘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딜리버리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백질을 잘 조절을 해서 그 단백질을 원쿠션 먹고 이 RNA를 통제할 수 있도록 요 기술이 지금은 이제 좀 고안되는 모양이에요. 차라리 이게 편하지 않겠나. 그렇게 그렇군요. 딜리버리가 어려운 항체나 핵산을 쓰는 것보다는 그냥 화학물질로 하는 게 어떠냐. 근데 거기에 이제 잘하는 미국 업체로 아라키스 세라퓨릭스라고 있어요. ARAKIS 아라키스 세라퓨릭스 아직 상장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조만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했다가 좀 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메신저 RNA에 투자하는 ETF도 나와 있거든요. 그 코드 이름이 MSGR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그런 쪽으로 뭐 투자하는 것도 좋을 괜찮겠네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 RNA를 비롯한 유전자 기능, 그러니까 유전자 스위치를 잘 껐다 켰다를 잘할 수 있는 그 업체가 누굴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근데 제가 떠오르는 거는 제넨텍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진, GEN이가 유전자지 않습니까? 알파벳 N, 그 다음에 텍, 그러니까 제넨텍. 여기가 가장 잘하는 업체라고 생각해서 그 업체를 살려고 했어요. 근데 로슈라는 그 글로벌 팜이 있지 않습니까? 스위스. 예, 그러니까 로슈가 이 제넨텍의 지분 96%를 사서 상장 폐지시켜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지금 직접 살 수는 없게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RNA 치료제의 어떤 테마가 등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RNA 뭐 치료제 ETF를 사시든지 아니면 그냥 로슈 사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슈의 지금 PER이 23배거든요. 배당 수익률은 한 2.4% 정도 돼요. 근데 23배면 그렇게 높지 않네요. 예, 별로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근데 이 백신 특수도 없었지 않습니까? 얘네는 없죠. 예, 그래서 이 정도면은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떤 RNA 치료제로서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 로슈가 한번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제약사들이 바이러스 백신 때문에 돈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그거 그렇죠. 갖고 이렇게 이제 똘똘한 몇몇이죠, 뭐 몇몇. 예, 그러니까 똘똘한 이 바이오텍들을 이제 M&A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그런 어떤 그 이 규제 당국에서는 딱 눈치채고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제 당국은 이 훌륭한 스타트업들이 잘 커서 이 글로벌 파마하고 좀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어떻게 못하게 하나요? 그 법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 인수 자체를 그 금지시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 바이오텍 M&A가 2021년에 건수로 네. 전년비 18% 감소했고요. 금액으로는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금지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 이 독과점을 방지하는 것. 또는 이제 뭐 과당 경쟁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거. 근데 이제 글로벌 바이오 대기업이 그 괜찮은 바이오테크를 인수하는데도 뭐 승인을 받고 그런 절차가 있나요? 승인 받아야 돼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뭐 퀄컴 같은 거를 어디서 이제 인수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거 못 하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어딘가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허락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너무 독과점이 심하니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야 이렇게 가면 한국은 어차피 기술 이전하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한테도 약간 좀 불이익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규제 당국들도 아 이게 이 바이오텍의 어떤 그 R&D라는 게 엄청나기 때문에 그거를 그 글로벌 파마가 다 혼자서 할 수는 없다.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뭐 기술 이전은 그렇군요. 미국 바이오텍의 엑설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세계 전역에서 이제 기술 이전 받는 거는 그거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국에 이제 이 바이오 기업 중에서 이제 기술 특례 상장 받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 원래 약속했던 거를 제대로 못하죠. 예 딜리버리 못해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애들이 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장밋빛 이야기를 하고 그거 잘 딜리버리 못한다. 뭐 이런 문제가 있고요. 특히 너무 과학자들을 윈도우 쇼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는 이렇게 훌륭한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자의 기술이 그 이 바이오텍의 차별성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과학자들의 지분이 미미해요.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이 왜 그 기업을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이상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너무 그 겉만 번지르르 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실 때 어느 정도 이제 그 매출이나 어떤 그런 판매 실적 같은 게 있고 그 인터널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어떤 그 이 성장에 관련된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프리미엄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 바이오 기업을 투자하시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캐시카우는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아주 혁신적인 그 기술을 얘기하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요즘 뭐 또 새롭게 좀 부각되는 것 중에 마이크로바이옴 그래서 그 미생물 쪽에 그 연구 또 이런 쪽에 상장 기업들도 또 뭐 대기업의 M&A가 되고 뭐 그런 예. 게 있더군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제넨텍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기업이 그 기업의 창업자가 그러니까 23andMe라는 그 유전 정보 를 갖고 있는 유전자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을 창업할 때도 같이 인발브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23andMe는 그 데이터만 갖고 있고 실제로 그 솔루션을 개발한 데는 제넨텍이었었죠. 근데 이 유전자 이 그 생명 정보학 그러니까 바이오 인포매틱스를 이제 연 데가 그런 데인데요. 23andMe 같은 데인데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면봉으로 입속에 구강 세포를 스쳐 한번 긁어요. 그리고 택배를 보내 줘요.
그러면은 아 당신의 유전자 패턴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앞으로 이제 어떤 병에 노출될 확률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23andMe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이런 서비스를 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싹 긁어가지고 여기저기 다 보내봤죠. 근데 결과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야 혹세무민하지 마라. 응?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을 혼동에 빠뜨리냐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유전자는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컴퓨터라고 해도 거기서 패턴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네. 근데 이 마이크로비움, 그러니까 이 장내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갖고 있는 게. 예, 그러니까 앞으로 분명히 이런 그 이 생명 정보학, 마이크로 이 바이오 인포매틱스가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할 텐데 네. AI 기술이라는 거는 사실 분석 기술은 누가 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건 데이터의 퀄리티죠. 근데 거기에 결정적인 단서를 줄 게 마이크로비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두 번째는 이 마이크로비움은 독성이 없어요. 인체에 있는 거니까요. 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면역 항암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묘 체크포인트, 카티,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독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용량을 많이 쓸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능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그러니까 미생물을 이용해서 어떤 그 면역의 기능을 증강시킬 수 있다. 그러면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이 효능을 좀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생물의 문제가 뭐냐면 독성은 없지만 약효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맞춤형으로 솔루션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약효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미생물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미생물이 혼자 있을 때와 군집을 이뤘을 때 그때 어떤 이 기능들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세계적으로 그런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이 미생물에 대해서 약간 무시했었어요. 그러니까 걔네는 화끈한 어떤 그런 효능이 나올 것,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항체라든가 이런 그 스몰 몰큐를 그러니까 화학 약품 쪽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요. 상대적으로 유럽이 이 미생물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미생물 연구소 중에 양대 산맥이 네덜란드의 TNO, 그다음에 이제 독일의 막스 루브너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동대학교 있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이 막스 루브너의 의장을 오랫동안 했던 비렐름 홀차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자를 키웠는데 굉장히 좋은 제자들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뭐 그 제자 중에서 젊은 과학자상을 5년 연속 수상한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데리고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 이름이 HEM, 그러니까 홀차펠 이펙티브 마이크로글스. 여러분들이 구글에 이제 비레룸 홀자필이라고 쳐보면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이 미생물 쪽에 살아있는 증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미생물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하드코어 미생물, 미생물의 기능 그리고 이 미생물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어야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잠깐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항암제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암이 주로 이제 이런 내장 이 장기의 상피에 이제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화학약품 같은 거는 온 몸에 다 피폭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데가 이 대장 있지 않습니까? 이 장의 점막을 다 그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이 다 죽어요. 그러면은 이 항암 치료 받은 사람은 뭐 그 거의 뭐 저기 하루에 변을 20번 30번씩 보는 거죠. 생활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장암 수술을 한 사람은 대장을 잘라내지 않습니까? 옛날엔 이 주머니를 채워줬어요. 변이 나오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잘 수술을 해가지고 항문하고 이어드려요. 그러니까 이 주머니를 찰 필요 없는데 자주 가야 문제는 예, 자주 가야 되니까 차라리 그냥 나 주머니 채워달라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서울대학 서울의대 그 병원에서 이 HM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을 맞춤형으로 잘 복원시켜 주면 빈변
이런 증상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구자 임상을 해가지고 상당 효과를 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물에 대한 어떤 라이브러리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런 업체들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우울증 같은 것도 대장 내 그 이 장내 미생물이 또 불균형이 오면 우울증 올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미국에서 임상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라스라는 거는 호주에서 임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미생물 쪽이 대세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미생물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는 회사. 아마 HM도 조만간 상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기업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재밌네요. 예. 일론 머스크 얘기도 하나 갖고 오셨네요. 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금 뭐 위성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왜 이럴까? 역시 좀 뭐 이 가상 세계 보급 을 위한 인프라 쪽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스타링크라는 새틀라이트 인터넷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성 인터넷이죠. 여러분들이 뭐 그 이 접시 모양으로 생긴 위성 안테나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위성 인터넷의 장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속도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전화선 인터넷보다 속도가 한 10배에서 35배 정도는 빨라요. 네, 네. 네, 그리고 어떤 지역이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격오지나 인터넷망이 안 들어가 있는 데는 뭐 서비스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세계 인류 중에 한 뭐 50% 정도는 인터넷 없죠. 예, 그걸 후회를 못 받고 있죠. 그리고 오작동도 적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끊길 위험이 확실히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가상 세계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작동하려면 이 가상 세계에서의 작업이 즉시 그리고 아주 신뢰성 있게 이게 이제 그 현실 세계에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 위성 인터넷의 장점이 잘 부각된다. 그거를 잘 서포트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위성 인터넷의 약점이 뭐냐면 이 컴퓨터에서의 정보를 위성으로 끌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끌고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턴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저기 스페이스X가 개발한 그 위성이라는 건 저고도 위성이니까 확실히 거리가 좀 짧아졌죠. 그런데 또 컴퓨터가 한국에 있는데 위성이 브라질 뭐 상파울로 있다. 거리 엄청나게 길지 않습니까? 근데 위성을 많이 쏘아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서울에도 둘 수 있는 거죠, 위성이. 예, 그러니까 거리를 좀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지금 스페이스X는 여지껏 한 1800개 이상의 위성을 쏘아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5년간 4000개 이상을 더 쏘아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그 정도면 한 4세대 통신밖에 안 나와요, 속도가. 그러니까 앞으로 몇만 개는 더 쏘아 올려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어디 있냐 그러는 건데 이게 스페이스X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 아마존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계속해서 여기에 동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 정부도 도와줍니다. 그래서 2020년 말에 FCC 그러니까 Federal Communication Committee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연방 통신위원회 같은 데서 1조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성 쏘는데 뭐 지원을 해주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시스템과 시스템 사이에 그 통신은 위성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교신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하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느냐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일론 머스크 가상화폐에 관심 있는 이유가 단순히 뭐 자기네가 먼저 써서 화폐 가치는 쓰면 올라가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런 가상화폐를 사가지고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정도냐 아니면 이 블록체인의 기능에 좀 관심이 있는 거냐 저는 블록체인의 기능에 관심이 있다고 뭐 그 비트코인을 사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사실 일론 머스크가 이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이런 블록체인이 주로 이제 그 이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시키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 분권화죠. 이런 걸 통해서 좀 뭐 이 통신 속도를 더 배가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명이서 이제 100개의 기능을 가진 그런 게임을 한다. 근데 각 사람이 100개의 기능을 다 받아버리면 이게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속도도 느리고요. 복잡해지고. 근데 각 사람이 한 개씩만 기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다른 기능이 필요하면은 다른 옆 사람한테 잠깐 빌려다가 쓰고 다시 주면 훨씬 더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분산 컴퓨팅의 원리거든요. 예, 근데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그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어떤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블록체인이라는 건 그 자체로 느려요. 그게 한계인데요. 근데 이 중앙에서 위성 인터넷과 이 블록체인을 잘 혼용해서 쓰면은 블록체인이 느리지만 데이터가 양이 아주 급증했을 때는 그 시너지가 오히려 통신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블록체인도 지금 그 자체로 속력을 좀 속도를 높이는 그런 작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패러럴 마이닝이나 아니면은 이 블록에 저장해 놓은 정보를 잠깐 어디다 띄워놨다가 필요할 때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시킨다거나 뭐 이런 것도 지금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앨런 머스크는 조금 더 이제 그 이 블록체인이 느리다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걸 혼용했을 때는 전체적인 속도는 개선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이제 디센트럴라이즈 된 그 시스템 속에서는 블록체인과 같은 그런 데서는 정보를 다 나눠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해킹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가상 세계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 아주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앨런 머스크는 이런 속도와 어떤 그런 이 사이버 시큐리티 이런 걸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어떤 이 가상 세계에서의 어떤 인프라 구축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데이터 처리량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막 증가할 경우에 위성을 사용을 해도 백본은 버틀넥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본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좀 증강시켜줘야 되는 거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또 데이터를 획일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좀 처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트래픽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일방적으로 다 받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만 받으면은 트래픽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이 되고 그러려면 이제 스위치나 라우터 같은 통신 부품 같은 것도 지능형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교체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 통신 부품이나 장비의 ETF를 한번 사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이 이걸 좀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신 장비 및 부품 중에서 미국의 시스코 시스템즈라든가 주니퍼 이런 걸 좀 포함하고 있는 그런 ETF를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이 유비쿼스가 스위치 만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PCB라고 이 기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뭐 MLB 그러니까 다층 회로 기판 그러니까 멀티레이어 보드가 이제 더 필요해지니까 이건 그동안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수혜를 받아왔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 산업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이 석유나 철도 그 이 메이저들이 자기네들이 끼리끼리를 보호하면서 막 이렇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디지털 세계가 열리는 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제가 보기엔 소수의 천재들이 어떤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를 갖고 아마 그 파벌을 형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무시해서는 곤란한 거죠. 그래서 앨런 머스크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이 천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른 어떤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이런 빅테크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이런 넷플릭스라든가 뭐 우버 같은 데가 돈 써가지고 마케팅해가지고 막 고객들 모으지 않습니까? 가입자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한 방에 갈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아마존은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이런 기술에 투자를 혁신 기술에 투자를 한다는 점이 좀 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도 이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난 저 주에 가장 큰 미국 뉴스 중에 애플이 시총 3조 달러를 넘어섰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진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사실 아유 애플 한 종목이 우리 주식 전부 다 한 거 뭐 저탈해야 하는 그죠? 예. 아 참 의미한 바가 크죠. 합당할까요? 네, 뭐 저는 사실 애플이 아직도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 부러운 일이죠. 예.
그러니까 지난 10월 중순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바로 그냥 애플이 1위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업의 공통점이 뭐냐면 원격 솔루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클라우드의 그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고 애플은 이 웨어러블 등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애플이 지금 PER이 32배로 높아졌어요. 근데 지난 3년 동안 평균 PER은 23배죠.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그냥 그런 평균 다 컸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아니야. 새로운 성장 드라이버가 생기고 있어. 이렇게 나온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AR, VR 디바이스가 본격적으로 나온다. 그리고 애플카 자율주행차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온다. 뭐 그리고 이런 하드웨어 이외에 뭐 음원이라든가 뭐 애플 TV 이런 쪽에서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20%, 매출 총이 기준으로 보면 33%. 그러니까 애플이 뭐 옛날에 이 스마트 기기의 어떤 그 교체 사이클에 따라서 막 그 이익이 변동폭이 커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많이 스무딩 됐다. 되게 안전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애플 워치예요. 그러니까 애플 워치가 원격 진료 도구로 이제 활용될 수 있다라는 점이 점점 구체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인간 인구의 어떤 고령화 때문에 만성 질환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실시간으로 그 환자의 몸 상태를 계속해서 이제 측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가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이제 그 패턴을 찾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환자 맞춤형으로 예측 진단. 아, 네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너는 몇 년 후에 이런 질병에 노출이 분명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병의 진행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다만 아직 애플 워치는 혈액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하는 거는 심박 뭐 운동량, 뭐 심박수, 심전도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단순히 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체 검진 관련된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가 조금 완화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체열이 쉬운 장비가 이제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헬스케어의 좀 깊은 부분까지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애플은 이미 뭐 존슨앤존슨과 같은 데하고 뭐 뇌졸중 이런 데 연구를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이제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그 장점이 잘 기록 관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만약에 잘 도입이 된다 그러면 보편화 된다 그러면 이 환자의 상태를 추적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예, 그 헬스케어 데이터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를 더 잘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이 원격 진료에 분명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개인 의료 정보 사용에 대한 규정이 마련된다. 그러니까 그 헬스케어 데이터는 내 겁니다. 소유는 내 겁니다. 근데 내가 이걸 어디까지 보여주면 당신이 나한테 무슨 보상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거래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블록체인 도입 관련해서 규정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애플 워치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원격 진료 시장이 이제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애플이 아직 늙지 않았다. PER 32배도 아직 비싸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삼성전자를 보는 거.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 있지 않습니까? 있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세계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의 40%가 애플 워치예요. 삼성전자가 10%는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주가에 정말 잘 반영된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삼성이? 예, 그러니까 삼성은 자기가 직접 이런 헬스케어 플랫폼을 유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갤럭시 워치에 있는 정보를 아마 구글에 줄 겁니다. 구글이 그 플랫폼을 유지할 텐데 그래도 원격 진료의 시장이 열리면 지금 뭐 삼성전자가 디스카운트 되는 데가 너무 반도체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이버시파이 된다. 그러면은 그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반도체 자체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기능성 반도체의 어떤 수요는 폭증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메모리도 수요가 올라갈 텐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런 원격 진료에 대한 어떤 그런 모멘텀이 앞으로 더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갤럭시가 애플 워치를 따라잡으면서 뭔가 네. 다른 형태의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가상 세계에서 네?
예, 예. 명품백 가격이 현실 세계보다 더 비싼 경우가 나타나요? 네, 예, 예. 그러니까 뭐 이미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명품백을 기능성 때문에 사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 남한테 좀 과시하기 위해서 사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예. 나 이 정도는 들어줘야 돼. 어,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 가상 세계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를 쇼오프할 수 있는 거죠. 과시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부의 불균형이 이제 심화되고 이제 경제에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가가치가 별로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결국 부자들이 남는 돈을 어디다 쓸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희소성이 있는 곳으로 계속 집중하게 마련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블록체인 위에서의 가상 세계라는 거는 예. 그러니까 NFT, 그러니까 non fungible token 같은 거, 그러니까 이 명품을 이게 진품입니다라고 이 보증할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툴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더 이제 명품의 가치가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디지털 세계에서의 그 부가가치는 주로 젊은이들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그거를 비싸게 사주는 거는 기득권 노인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젊은이들이 지금의 어떤 상태에서 노인의 어떤 기득권을 따라가는 거의 불가능한데. 그 둘 간의 어떤 그 이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이 디지털 세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아마 이 디지털 인프라를 빠르게 서둘러서 깔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이 제도권 화폐가 혹시 이 민간 화폐에서 이제 패권을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시간 지날수록 더 빨리 깔아야 되는 이유들을 이리 자꾸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네. 생각하고요. 지금 메타버스 가운데 가장 수요가 큰 게 게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제 돈을 조금씩 내고 플레이자가 예, 아, 그 아시는데요. 아, 그러니까 플레이투어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요즘에 저성장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이 푼돈 내고 한 방에 예, 이제 큰 돈 벌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동남아는 난리가 났더라고요. 우리나라 아직 불법이죠. 예, 동남아는 완전히 뭐 전 세계 전국이 다 막 그런 쪽으로 가고. 동남아는 특히 우리나라보다 뭐 사실 시간당 임금이라도 훨씬 싸니까. 그렇죠. 예, 그만큼 가성비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인기가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이제 게임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돈 벌기려고. 예, 그러면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게임 가르쳐 주는 앱이 있는데 사람이 가르쳐 줘요. 근데 앞으로 분명히 기계가 AI. 예, AI가 게임을 코칭해 주는 그런 앱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제가 아는 기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장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예, 조금 있으면 이런 기업들을 증시에서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공부하고 어떤 기업들이 괜찮은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리 좀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ETF 같은 것들을 한번 그냥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게임 코칭, AI 게임 코칭하는 ETF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쪽으로 한번 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I 게임 코칭 ETF라는 게 있어요? 예,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오, 그래요? 예, 예, 처음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가 됐거든요. 아, 네. 대단하네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인기 있는 게 아무래도 그 메타버스에서는 원격 진료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아바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시간 날 때마다 의료 정보를 계속 입력시켜 놓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웨어러블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축적시켜 놓으면 그렇군요. 인공지능이 데이터의 추세를 파악해 가지고 뭐 사용자에게 직접 뭐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으로 그 데이터를 저기 보내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 원격 진료 ETF를 아직도 계속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예, 저는 뭐 이렇게 충고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 계속 이 원격 진료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는군요. 예. 보니까 예, 오늘 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공포가 사라지면 그 원격 진료나 원격으로 뭘 해야 된다라는 니즈도 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효과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저성장 속의 효율성을 제고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경비도 좀 줄여야 되고 네. 우리가 이제 친환경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예. 우리가 가상 세계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또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제 각자 도생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원을 좀 무기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조금 이 안보라는 게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저스트 인 타임이 아니고 저스트 인 케이스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노무비라든가 세금이 싼 곳에서 대량 생산을 해서 네. 규모의 경제를 누리자.
그리고 이제 저스틴 타임을 통해 가지고 재고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는 이제 부품이 조달되지 않을 경우에 생산 차질을 통한 손실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유비 무안을 하자. 뭐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부품 중 하나라도 조달이 늦어지면은 생산 차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병목이 어디냐 이런 거 알고 싶어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이런 경우 없었지 않. 글로벌라이제이션 워낙 잘 됐기 때문에 예.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고민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규모의 경제에서 얻은 그 비용 절감보다 생산 차질로 인한 손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그 재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제 맥켄지 조사 결과도 지금 61%의 기업이 계속 재고를 늘릴 것이다, 늘리고 있다, 뭐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사점을 일단 보면은 일단 특정 부품에 대해서는 이 바이어스 마켓에서 셀러스 마켓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간다. 거기에 수혜 보는 데가 어디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브랜드가 강하다. 그리고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부품 업체. 대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데가 이제 정밀 기계를 하는 뭐 시멘스라든가 일본의 어떤 그 이 정밀 화학 업체, 소재 업체 이런 데가 프리미엄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수요가 좀 급증한다. 예를 들면 이제 뭐 기능성 칩 같은 뭐 엔비디아를 말씀드렸지만 뭐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저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달이 늦으면 안 되는 제품들. 그러니까 네. 뭐 제약이 그런 거죠. 바이오텍이 그런 거죠. 예, 그런 것도 더 프리미엄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생산은 현재 가서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제가 보기엔 반도체 수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삼성전자는 좋아져요. 근데 수출이 아니라 미국 현지에 가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원화의 가치는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부분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스틴 타임에서 저스틴 케이스로 간다. 그러니까 수요를 예측하고 부품의 동선을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병목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로지스틱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니까 근데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 그러니까 블록체인 ETF를 한번 사보시는 게 계속 좋을 거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창고 및 저장 시설도 수혜가 되거든요.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창고의 여유 공간이 거의 사상 최저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 스토리지가 계속 그 공간이 부족해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창고 관련된 부동산 펀드들을 이렇게 보면 퍼블릭 스토리지라는 코드 이름은 PSA거든요. 그런데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프로로지스라는 그러니까 코드 이름 PLD거든요. 그런데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굉장히 이게 안정적이에요. 채권만큼 안정적이에요. 근데 지금 배당 수익률도 배당 성향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PER 한 40배? 그리고 배당 수익률 2.5% 이 정도에서는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가치주 입장에서 한번 사보시는 것도 그래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그 한 시간쯤 되는 시간 동안에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다방면에 네. 그런 어떤 그 인사이트나 뭐 이런 네.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많이 좀 꼭 저는 수업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제 그러면서도 아주 디테일한 투자의 대상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이건 뭐 우리 김학주 교수님이 이걸 지금 여러분 막 사면 바로 수익이 난다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인사이트를 어떻게 투자에 연결할 건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고 실행하셔도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큰 그림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단기 트레이딩용이 아니고요. 네. 큰 그림 속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와 함께한 투자 바이블 새해 첫 시간은 이렇게 마감을 하죠. 또 다음 주에도 굉장히 좋은 투자 인사이트와 함께 김학주 교수님 만나볼 걸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